용충이입니다.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약을 주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되죠? 이게 매실나무 벌레 먹어서 이게 다 벌레 알이랍니다. 이걸 잘라야 되나요? 나무를? 정말 약은 무서워서 줄 수가 없습니다. 제가 그리고 이렇게 심하니까 약을 줘서 해결할 일이 아닌 것 같죠. 매실나무가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. 병충해가 너무 심합니다. 약을 안 줘서 이렇다는데 이걸 어떻게, 이게 다 벌레 알이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다 이거 하나하나 잘라버릴까요? 정말 심각하네. 이게 다 벌레입니다. 이 벌레 알을 깠습니다, 지금. 죽어요. 지금 죽어서 떨어집니다. 어, 징그러워. 징그러워. 이게 그냥 두면 배추 심고 나서 배추밭까지 막 옮겨와가지고요. 온통 밭에 막 겨다니고 날립니다. 제가 약을 정말 농약을 못 주겠습니다. 홈키퍼. 홈키퍼 최고입니다. 지금 죽어서 떨어집니다. 징그러워. 홈키퍼 최고입니다. 어머, 제가 한번 농약 주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한번 뿌려봤더니 어머, 올라가 다 죽네요. 너무 심해서 막 변했습니다. 지금 변해고도.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알집을 깠는데요. 어머나.